조선시대 두 얼굴을 가진 인물 광해군. 그는 과연 누구일까? 조선 광해군 8년을 배경으로 한 팩션 사극 광해 왕이 된 남자 제작 보고회가 13일 오전 압구정 CGV에서 열렸습니다. 보고회에는 사극이 처음인 월드스타 이병헌과 내 아내의 모든 것에서 카사노바로 열연해 일약 스타덤에 오른 유승용, 동일을 비롯한 사극 작품에 꽂힌 한효주, 그리고 분위기 메이커인 김인권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. 먼저 술이 얼큰하게 취해서 용기를 내서 승용 씨 우리 이제 말 놓죠?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약간 좀 잠에서 깨고 차에서 내리는데 승용 씨가 저기서 병원아 잘 잤어? 이러는데 예! 승용아 굉장히 어색한 그런. 영화 속에서 두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여자 한효주 씨. 그녀의 솔직한 이상형도 궁금한데요. 김익근 선배님? 되게 얘기를 해도 안전할 것 같고. 유승용 씨도 결혼했잖아요. 선배님은 결혼을 하셨지만 얼마 전에 잘된 영화에서 굉장한 카페인 것 같아요.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독살 위기에 놓인 광해를 대신해 천민 하선이 왕 노릇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.